이걸 올리면 되네, 그죠? 예. 그럼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요번에는 요 한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고, 다음에 이제 좀더 이제 여기 이제 그뭐 다른 데또 이제 여기서 잘 돼가지고 확장을 뭐 하고 싶다 하시면은 뭐 다른 보드게임들 이제 또 확장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계속 해야죠. 예, 이걸로 계속 가셔도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제안서 쓸때예. 이 부분 뭐 제안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그럼 어떻게 이걸로 예, 한번 지원을 일단 해볼까요? 지원을 해보죠. 이렇게 한 거니까 뭐 저도 이제 이걸 뭐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예. 제안서도 한 번, 지난번에 한번 고등학교 그 제안서를 보내줬지 않습니까? 예. 예. 제안서를, 제안서가 뭔지 한번 이렇게 써봐야지. 아, 다음에 또 지원할 때는 또그 준비해 놓으면 바로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. 예. 예. 그래서 뭐, 이게 경험 차원도 있고, 네. 또 그러면 준비해서 하면 되고, 초등학교 부담 없으니까. 예.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한번 해보는 그 경험도 쌓고 싶어서 네. 진행을 해보죠. 그럼 이제 그 많이 좀 아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아니요, 제가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광고를 못 하겠는데.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이 진행 이게 네. 게임을 안 해봤다는 거 진행자 없이 제가 다른 건 부담스러운 하나도 없어요. 네.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이제 아 이건 안 되게 되는데 네. 게임이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좀 감이 안 와서 그렇지. 네. 이거는 이제 뭐 내가 이거 붙잡고 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한 시간 가지면은 네. 극복이 되고. 뭐 당장에도 학교에서 이걸 게임을 진행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. 결정이 되고 나면 또뭐그 시간 내 아이들 수준에서는 뭐 그게 그거니까 네. 준비하면 되거든요. 예.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요그 지금 강사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요. 서로 간에 이제 그냥 바로 탈퇴하셔도 되고,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졸업 증명이나 경력 이력 내신 걸로 이제 저희 이제 등록이 원부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,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저희 이제 어떤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. 요거는 이제 게임 하던 거는 여기까지 해가지고.